바라바랑 바라방 바라바랑 바라방 리아야 바라바라바라뱀. 오늘은 은행을 터는 날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사로 왔다 이 말씀. 오호 바라바라바라방. 거기 자. 거기 도둑놈들 멈춰. 너희들은 포위됐다. 아니 뭐야, 우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따라와. 멈춰, 수상한 짓을 하려는 거지. 야 김리야, 너 뭐 훔쳤지? 들켰군. 오기 전에 도넛 가게에서 하나 훔치고 오는 길이야. 무슨 소리야, 여자의 마음을 훔쳐놓군. 들켰군. 좋은 말 할 때 멈추는 게 좋을 거다. 아, 이 경찰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저기요, 잡았다 요놈들. 저희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잡아요. 어이, 진짜 없어? 어이없는 사람들이네. 저희 이 옆집에 저희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뭐? 진짜 생사람 잡고 있어. 우리 이사 온 건데 여기 맞아. 우리 집인데? 뭐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뭐야? 왜 같은 동네야? 아이, 그래 맞아, 왜 같은 동네야. 너희 노렸지? 경찰서 털려고. 뭐 경찰서를 왜 털어? 아니에요, 뭐 경찰서를 떨어요. 야 리아야, 여기 경찰 별로 없는 곳이라며. 왜 경찰이 우리 옆집이야. 경찰님 그래 여기로 이사 오신 거예요? 경찰님들도? 그래 그렇다. 여기가 경찰님 집? 그래. 아 안되겠다 리아야. 경찰 집을 미리 들어가서 파악하자. 우리가 도둑질하기 쉽게. 오케이? 다 들려. 와! 아, 경찰네 집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려도 될까요? 구경이 아니라 잡혀가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아니, 잘못한 게 없다고! 어서와라! 여긴 사실 경찰서다, 이 녀석들! 오, 깔끔하다! 와, 여기 경찰네 집은 도둑들을 가두기 좋게 만들었나봐. 그래! 우와, 여기 방이 막 철장 쳐있다. 리아야, 리아야, 너 딱 어울리나? 들어가봐. 리아야, 면회 왔어. 리아야, 여기서 못 나가. 여기 너 하나의 신혼집이야. 멍청한 녀석. 여배야, 제발 불러줘. 신혼집. 문을 잠궈버렸다. 네가 미쳤다고 말해. 여기는 경찰들이 조사하는 곳. 조사하는 곳은 아니고 신고를 받는 곳이지. 무슨 일이시죠, 여러분? 아이, 제,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내일 은행을 털자고 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마침 잘 오셨군요. 저도 마침 그쪽들을 잡으러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아, 일석이조네요 이거. 그러게요. 콧구멍에 폭죽을 찔러 넣어야겠어요. 그건 조금 잔인한 것 같은데요. 그건 것 같은데요. 경찰 맞아? 자, 그리고 여기 맞아. 사이렌 효과가 굉장히 센스 있습니다. 그렇지. 잘 만들었네. 2층은 뭐지? 오, 약간 감옥 효과. 여기 뭐야, 이 철장 같은 느낌. 플리스. 이곳은 취조실이다. 취조실 느낌 있는데? 저거 위에 CCTV도 있어. 오, 그래 너 무슨 잘못을 했니? 같은 도둑이 왜 날 취조해? 어쩐지 너 그 관상부터 좀 많이 훔치게 생겼어. 네 얼굴이 더. 내가 어땠어?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진실을 그래. 말하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도맛을 먹고 싶지 않나?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요루루에 대한 칭찬 한마디씩 하고 나가도록 해. 아, 네. 아, 요루루는 이 도넛질을 닮았어요. 얼굴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뭐 이 녀석 거짓말을 말하고 있구만. 얼굴에 빈틈투성이란 얘기구만. 처음 보는 거 싶은 거야. 네? 도둑놈들, 그나저나 너희들은 새로 이사를 왔다고 했지? 네. 너희 집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경찰서만큼 이쁜 집은 없을걸? 저희 집 되게 좋아요. 경찰님들이 보면은 놀랄걸? 저희 집 되게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갖고 계실게. 저희 사실 이렇게 보여도 신혼부부거든요. 뭐? 어떤 김에 저녁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자, 저희가 여기 저희 집이랍니다. 아, 저희는 주식이 이슬이에요. 여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슬을 먹으면서 내일 어떻게 도둑질을 할까 여기 상의하곤 하죠. 도둑질해? 아니 그러니까 야 뭐라고 좀 해봐.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술을 한잔 많이 한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술 적당히 먹었으면 좋겠네. 아니, 건강이 걱정되는구만. 제 친구 민수란 애가 있는데 제가 잡혀가서 한잔했죠. 아, 여기는 어? 그 진실의 방이에요. 네, 그 동료가 한 명이 배신을 해서 여기 앉혀놓고. 설마 고문? 여기 피 아니야 이거? 살인 현장인가? 아니에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지? 케첩을 먹여줬어요. 아, 케첩이구나. 네, 케첩을 먹여줬어요. 제 친구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치?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너희들, 여기 위에 있는 돈이 떨어지는 이건 뭐지? 다 훔친 돈인가? 여기 돈이 왜 새네? 너무 많이 훔쳤나? 아, 저희의 마스코트 강도 마스크예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각하는 방. 생각방이에요. 네. 이게 절대 재떨이는 아니랍니다. 흡연 시력이야. 스모킹 아리아. 아, 네, 저희 담배 안 피는데 저기 왜 있지? 아, 그리고 여기는 그 은행을 해킹해서 이 CCTV로 봐요 저희가. 뭐? 네, 해킹해가지고 저기 경찰들이 있구만 하면서 파악하는 곳이죠. 맞아요.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리고 이 방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네, 나중에 오세요. 조사할 의무가 있어. 아, 이게 저번에 턴 이제 은행 금고인데요. 통째로 갖고 왔지 뭐예요, 저희가? 맞아요. 아이, 그냥 비밀번호 맞추기 힘들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통째로 갖고 왔어요, 저희가. 주시던데요. 네, 저희 근데 이 안에 있는 돈은 아직 만져보지 못했어.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비밀번호가 총 40자리더라고요. 자, 저희 집 소개는 끝났습니다. 여매나 절대 2층은 못 올라가게. 여기 그럼. 계단방은 뭐지? 뭘까? 아,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잠자는 방이에요. 화장실이에요. 맞죠. 화장실이 급했는데 잘 됐군. 아니요, 거기 똥 냄새 엄청나요. 아, 똥 냄새 엄청나. 괜찮아, 여기 나 비염이야. 여기 책 보는 곳이에요. 들어가지 마세요. 아, 단영상. 이게 다 뭔가? 아, 들켰네. 들켰네. 어쩔 수 없지. 님들도 보내드릴게요. 리아 도망쳐. 이 녀석들 불법 무기 소지까지 해. 하필 이사 온 집이 왜 옆에 경찰들이 있냐. 리아 빨리 도망쳐. 여매나 비밀 장소 알지? 거기로 도망쳐. 어딘데 거기가? 아, 거기 알았어. 경찰들이 절대 모르는 그 비밀 장소 맞나? 그치, 아지트가 들켰을 때 마지막 비밀 장소야. 아, 그렇지. 그래, 여기야. 거기에 딱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몰라. 여기서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보일 수 있거든. 여매나 벌써 오셨어. 이 녀석들 기다리고 있었다. 니가 바보죠? 아까 총 볼 때 다 봤어 여기. 그래, 짬바가 몇 년인데 이것도 모르겠냐. 콧구멍 갖다 대 너네. 아, 경찰님들 폭죽을 쑤셔버릴라니까. 경찰님들 여기는 뭐하는 곳인지 소개시켜도 될까요? 네.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기도 망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와버렸군. 그러네. 소용이 없는 공간이잖아. 이게 아닌데. 아, 리아야, 우리 정말 재수없다. 그러게, 어쩔 수 없다. 이사 온 곳이 바로 옆집이 경찰 집이라니. 경찰 아저씨들, 사실 저는 얘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군. 그럼 인념에 맡아. 서로 가자. 네. 리아, 잘 지내. 그래, 그래도 우린 깐부니까 같이 가야지. 그럼 난 돈 챙기고 갈게. 저희는 사촌이요. 저희는 징역 몇 년인가요? 이번에는 징역 100년이다. 100년이요?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
자, 어쨌든 오늘 도둑집 vs 경찰집 만나보았는데요.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